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은 이제 46쪽인데요. 이제 아주 중요한, 유명한 중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47쪽 위에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소냐여, 너는 새 속에 있을 때 검은 고를 잘 탔느냐? 이 소나라는 비구가, 네, 야, 내가 스님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집에나 갈까? 그냥 집에 가서 새 속에서 복이나 짓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수행자로서 어울릴까? 수행이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소나에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너는 검은 고를 잘 탔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탈 때, 만약 그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떠하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었을 때는 어떠하더냐? 그때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조이거나 늦추지 않고 알맞게 잘 조율해야지만 맑고 좋은 소리가 납니다. 부처님은 소나를 기특하게 여기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의 마음 공부도 그와 같다. 정진할 때 너무 조급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긋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야 하니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방일하지도 말아라. 이게 이제 그 중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검은 고줄의 비유인데요. 우리 이제 실제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생활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막 너무 수행에 과도하게 막 집착하고, 그래도 이제 수행에서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또 너무 게을러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이제 수행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삶의 모든 면에서의 중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가르침은 언뜻 보면, 저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는 이 비유를 보고서는 너무 고행을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쾌락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고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가르침의 실천일까? 좀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 중도의 실천은 꼭 수행에서만이 아니라 수행 또한 이제 중도로서 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지만 일반 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중도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누가 묻는다면 혹은 내가 수행을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생활 속에서 불교를 뭐 실천한다, 불법을 생활화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불법을 생활화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냐, 부처님의 진리를, 지혜를 삶 속에 구현하면서 사는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궁금함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이제 답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중도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중도가 아닌 것은 뭐냐 하면, 중도는 이제 가운데 중자 뭐 길 도자지만 가운데 있는 길을 가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양 극단에 치우쳐선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쪽 극단에도 치우치거나 저쪽 극단에도 치우쳐선 안 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삶을 살 때는 어떤 방식의 길을 가느냐? 양극단의 길을 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분별심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초기 불교 교리에서 식에 대한 가르침, 오온에서 색수상행 식할 때 그 식에 대한 가르침, 대상을 파악하고 알 때 이건 죽비야, 이건 키가 커, 작아, 잘났어, 못났어 하고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알고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대상을 파악할 때, 이 대상이라는 거는 뭐 사람, 물질, 뭐 모든 삼라만상을 말하죠. 삼라만상을 내가 인식하잖아요. 안단 말이죠. 인식할 때
우리들의 삼라만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다른 것과 비교를 통해서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아, 그거 나 알아. 그 좋은 거야. 그건 나쁜 거야.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별로야. 아, 그 직업 좋은 거 같아. 그 직업은 안 좋은 직업이야. 취직 잘했대. 못했대. 대학교를 좋은 데 갔대. 별로 좋은 데못 갔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파악한단 말이죠. 대상을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다고 여김으로써 좋아, 싫어라고 이제 대상을 파악하고 나서 좋은 거는 이제 취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싫은 건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려고 한다. 이걸 분별심과 그게 한발더 나아가서 취사 간택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연기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수에 취 유생노사.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대상은 애욕이 일어나고 가래가 일어나고 그걸 집착 취착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자기화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조작해 내서 결국 내 인생에 태어나게 만든단 말이죠. 생겨나게 만든다. 싫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딱다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부 다이한 가지 일만 하고 삽니다. 취하거나 버리는 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딱 이거밖에 없잖아요. 취하는 일 아니면 버리는 일. 돈, 명예, 권력, 지위, 건강, 사랑, 남들이 칭찬, 평판, 이런 것들은 취하는 일이잖아요. 갖고 싶은 일,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일. 좀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이런 건 취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 취하고 싶은 것들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 취해지지 않는 현실이 다가오면 괴로워지죠. 나는 건강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건강을 취했는데, 건강이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괴롭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A라는 대학은 가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학을 못 갔을 때 괴롭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접을 못 받을 때 괴롭고, 그런 식으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취착을 일으켰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괴롭습니다. 또 이제 싫은 것도 마찬가지죠. 싫다고 해서 난 이건 보기 싫어. 내 인생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좀 꺼져줬으면 좋겠어.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날 때, 내가 싫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 그럴 때 이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취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간단해요, 삶이. 취하는 일 아니면 버리는 일. 끌어당기는 일 아니면 밀쳐내는 일. 욕심 부리는 일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는 일. 딱그 일만 하고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내 뜻대로 잘 되면, 순탄하게 잘 되면 나는 성공했어. 내 인생은 성공적이야.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안 되면 나는 실패했다.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딱그 일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이 중생들이 딱그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의 가르침에서는 극단이라고 한 겁니다. 분별심을 가지고 취사 간택하고 살고 있구나, 중생들은. 취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만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삶은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구나. 취하는 것도 괴롭고 밀쳐내려고 애쓰는 것도 괴로워요. 그거는 유의 조작이 개입됩니다. 뭔가 애써서 쟁취해야지만 되고, 애써서 뭔가 밀쳐내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져요. 삶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삶은 이렇게 법으로서 흘러가고 있는데, 진리로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 내 혼자 그 진리를 거스르려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진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혼자 진리가,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개울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위에 툭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인생을 살면 괴로울 게 없다. 이 흐름, 삶이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뭇가지가 의도 없이
집착 없이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 없이 그냥 그 흐름을 타고 가면 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행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죠. 근데 이 나뭇가지가 나는 이 지금 유속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 빨리 저 바다에 도착했으면 좋겠어. 빨리 거친 계곡이 끝나고 강으로 갔으면 좋겠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나 이 소리 못 들어주겠어. 난 옆에 있는 물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왼쪽 길로 반드시 가고야 말 거야. 그런 식으로 집착을 일으키게 되면 흐름은 흐름이라는 법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가고 있어요. 법의 흐름에 따라 가고 있는데 내 혼자 고집을 부림으로써 그건 아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내 뜻하는 바대로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취사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거 이거는 취할 거, 이거 이거 이거는 버릴 거,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될 거, 더 생겨야 될 거, 이거를 머리로 간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이고, 이렇게 양극단의 생각을 집착하고 고집하면서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고 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취하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취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취하되, 취하려고 애는 쓰되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인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싶고 늙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데 100% 다 죽어야 됩니다. 100% 다 늙어야 돼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은 내 뜻대로 돼. 그 일체 유심조를 내 식대로 해석해요. 마음 먹으면 이루어진다. 솔직히 말하면 일체 유심조는 일체 모든 것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는 그냥 방편으로 그렇게, 저도 뭐 방편으로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쓰기도 하지만, 사실에 거기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의 그 심, 그 마음은 본심, 본래 면목, 불성, 우리 법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위에 무수히 많은 파도가 치듯이 하나의 본성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이 법의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은 이 법의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법이 만들어냈다 이 소리예요. 이 중생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 열애심을 얘기한단 말이죠. 일심. 부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내 뜻대로 이건 되고 싶고 저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의 길은 집착을 해도 좋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져도 좋고 버리고 싶은 건 버리려고 마음 내는 건 좋습니다. 불교는 중도의 가르침은 마음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내되 과도하게 취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과도하게 집착하는 바 없이, 치우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좋아하는 건 마음껏 돈도 벌고 명예, 권력, 지위 다 취하려고 노력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가져도 좋아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근데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난 지금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하는 거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런데 하다 보니 어떻게 순탄하게 잘 돼요. 그리고 사실은 집착 없이 그 일을 하면 과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돼요. 과한 에너지 소모가 없이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순탄하죠. 여여하죠. 과도한 긴장이 없고 스트레스 없고 그냥 힘 쫙 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은 다 되고요. 이루어질 일은 다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집착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안 되면 어쩌나 두려워하고 살 때보다 훨씬 마음은 편한데 현실은 훨씬 잘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삶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 우주 법계 법신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 나뭇가지가 개울을 떠내려 가는데 그 물의 흐름과 싸우려고 하면 이 나뭇가지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과 하나가 돼서 같이 따라 흘렀을 때
모든 건 어차피 대항해가 닿게 돼요. 바닷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더 빨리 도달해야 되라는 생각만 없으면. 그래서 중도의 가르침은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반드시 저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과도한 집착, 과도한 고집.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문고 소리가 너무 쪼여도 소리가 잘안 나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잘안 나는 것처럼, 적절한 중도에 조화를 이루어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거는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어디 중간의 길로 어정쩡하게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그게 저 중도예요. 양극단의 길이 있다.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게 중도가 아니라, 마음 나는 대로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가볍게.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결정은 전부 다 순고합니다. 모든 결정은 전부 다, 이런 방편을 쓰려고 하다가도 오해의 소지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참좀 걱정스럽긴 한데. 바다 위에 파도는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그건 그냥 바다예요.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없어요. 그리고 파도가 쳤지만 친바 없어요, 바다에서는. 파도가 치나 안 치나 바다는 별 상관 안 합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이 이미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그때는 선택을 잘했어, 그때는 선택을 잘못했어 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죽고 나서 염라대 앞에 가면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얘가, 머릿속의 생각이 매 순간 자기를 심판하고 있어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자꾸 자기 분별심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내 견해를 가지고 심판하면서 이거랑 비슷한 내 바깥에는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염라대왕이라는 것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심판하는 하느님, 심판하는 염라대왕, 이런 걸 창조해가지고 스스로 두려워해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그 염라대왕은 누구냐? 내 머릿속에 분별망상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어보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판단하지 않는, 완전히 걸림없는 무한한 대자 대비의 나라는 존재, 부처님이 있는데, 자기와 비슷한 거를 자꾸 세상에 창조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냈다 이거죠. 방편을 만들어도 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생각 가능한 범주 내에서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것, 중도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중도로 사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해도 좋은데 거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왜?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무상, 무아, 고잖아요. 전부 다 실체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이 세상은 무상하게. 그냥 흘러갈 뿐이라서 실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촛불 켜져 있었잖아요. 아까 그 처음 들어왔을 때그 촛불하고 지금 촛불은 같은 촛불일까요? 다른 촛불일까요? 그 촛불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네. 물론 이제 또 엄격히 말하면 같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르다라고 딱 잘라서 결론 낼 수도 없죠, 그죠?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르다라고 결론 낼 수도 없잖아요. 그게 중도적인 관점이에요. 중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적인 견해는, 견해 없는 견해가 중도적인 견해예요. 어떤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 것, 모를 뿐이다라는 게 중도예요. 왜? 이게 아까 촛불과 지금 촛불이 같은지 다른지를 모를 뿐이에요. 같다 이래도 사실 틀리잖아요. 아까 그 촛불이 이미 탔고, 새로운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오르고 있잖아요, 매 순간.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와 지금 연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다고 해도 중도가 아니고, 다르다고 해도 중도가 아니에요. 그냥 모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우리 분별망상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다라는 데 치우치죠. 취하죠. 같다라는 것을 취해요.
왜? 같은 촛불이니까 같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여쭤봤을 때 여러분이 다 다르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혜 안목으로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같다라고 보는데. 그죠? 그러면, 다른 거. 이 물이 아까는 따뜻했습니다. 지금 물과 아까 그 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졌어요. 아까는 따뜻했는데 그 온도가 다 사라졌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절에 들어올 때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예. 뭐 같다,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똑같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뭐가 바뀌어도 바뀌었어. 우리가 이게 100년을 놓고 보면 내가 10년을 놓고 보면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 다르잖아요. 늙은 게 확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좀 전과 지금은 늙은 게 안 보일 뿐이지. 내 의식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우리 현미경을 가지고 막 미립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미립자는 12-23승초에 한 번씩 생멸을 반복한다 그래요. 그거는 막 찰나지간으로 우리 몸에는 모든 미립자가 다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미립자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있던 미립자는 완전 사라지고 없고 새로운 그 다음 미립자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립자가 아까 저 촛불처럼 아까 있던 그 촛불과 지금 촛불이 아닌 것처럼 광안리 해수욕장 앞바다에 나가면 바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바닷물과 지금 바닷물이 같아야 달라요? 우린 같이 바닷물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물은 똑같은 물일 수가 없잖아요. 같은 물일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별의식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안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난 광안리 바닷가 알아. 그 바닷가 알지? 그거 나 다 봤어. 손도 담가봤어. 만져봤어.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 죽빛 소리를 한번 냈습니다. 그럼 이 소리를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소리 하나가 있을 뿐이야. 그걸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들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의 소리를 다 같이 들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이렇게 전해져 와서 내 귀에 갔다가 저 뒤에 사람한테도 갔다가 이 소리가 여기 있던 소리가 저까지 갔어.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듣는 이 소리와 저 끝에 계신 분이 듣는 이 소리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기서는 크게 들리죠? 근데 저 뒤로 갈수록 점점 작게 들리겠죠, 그죠? 소리의 파장 자체가 다르죠, 그죠? 저쪽의 소리와 여기 소리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소리가 저기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바다에서 저쪽에서 뭔가 큰 파도가 치면 큰 파도가 일로 온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물 입장에서는 저기 있던 파도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위아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약간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 뭐라 해야죠? 그 이렇게 도미노라 그러나요? 하나 넘어뜨리면 연이어 넘어져서 끝까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도미노가 여기서 하나 탁 넘어뜨리면 저 끝까지 연결돼 있으면 이 도미노가 넘어져서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넘어진 도미노는 얘 하나, 얘가 여기 있다 이렇게 넘어진 것 뿐이죠, 얘는. 근데 이게 연기적으로 인연을 맺다 보니까 저 끝에 있는 것도 이 하나가 저 끝에까지 같이 넘어졌다. 도미노 하나가 전체 다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실은 바닷물도 파도가 친다고 해서 저 파도가 일로 온 게 아닌 것처럼 이 소리가 글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소리가 여러분한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사실에. 여기 계신 보살님이 듣고 있는 이 소리와 여기 계신 보살님이 듣고 있는 소리, 저 끝에 있는 분이 듣고 있는 소리,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소리가 전혀 다른 소리인 거죠. 뭐가 달라도 달라졌죠.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갈 때와 저렇게 갈 때와 이렇게 올 때에 이 파동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파동이 요 그 다음으로 아까 도미노 넘어지는 것처럼 인연을 맺어져 가지고 이 소리 파동이 어떤 공기 안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겠죠. 그걸 움직인 게 옆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쪽에 가서 거기에 있는 소리가 들린 것이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귀에서, 여러분 목전에서 그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진 것일 뿐이지, 여기 있던 소리가 글로 간게 사실은 아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있는 소리가 글로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생의 분별심은 이 소리가 났으면 이 하나의 소리가 와가지고 거기 갔다. 이 소리와 그 소리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허망한 자기 관념이에요, 관념. 생각으로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관념이 만들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이 소리가 거기까지 전달돼야 되잖아요. 저 멀리까지 전달돼야 되니까 이 소리가 같다라고 보면 여기와 저기라는 공간이 생기죠, 그죠? 여기서 저까지 가는, 이 소리가 가는데 걸리는 또 시간이 생겨요. 이거를 공간과 시간이 창조되는 거죠. 허망하게 망상으로, 생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는 것은 자기의 망상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이게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때만 이 소리가 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것과 저기서 들리는 것. 이 공간이라는 차별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시공을 내가 분별망상으로 허망한 착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창한 표현 막 그만두고라도 이 소리가 거기 간게더 진실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 소리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이건 뭐 귀에서라고 하든. 이 소리가 그냥 경험됐을 뿐이잖아요. 왔다 갔다 소리가 오고 간다라는 생각도 그거 다 생각이고 망상이고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실체가 없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고정된 실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러니까 이 몸을 어제 있던 몸, 지금 몸, 그게 같은 몸이라고 여겼을 때는 어제가 창조되고 오늘이 창조가 돼요. 그리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저기로 갔고 여기로 갔어 할때 공간이 창조가 돼요. 근데 사실은 아까 이 소리와 비유를 나로 든다면 지금 여 있는 나와 수업 끝나고 좀 있다가 방으로 들어간 저와 어떻게 같은 나라고 할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 달라요. 매 순간순간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매 순간이 새롭다. 뭐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매 순간 새로운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숨을 평생 쉬어왔지만 똑같은 숨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남편을 보고 살아왔지만 똑같은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뭔가 달라져도 달라졌어요. 조금 늙어도 늙었어요. 근데 우리 눈은 이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랄까, 우리 눈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영역에 있는 그 파장에 있는 영역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적외선이나 자외선 정도 그 이상의 파장에 있는 것들은 못 보니까 그냥 되게 얕은 수준만 보니까 그냥 같지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내 눈으로도 달라진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인식이 과거의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딱 집어넣어놓고 상으로 집어넣어놓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아 그때 그 사람 이렇게 동일시를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달라졌는데 내 눈으로도 확인해 달라진 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 사람 달라지지 않았어 내가 알아 이렇게 고정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진부하고 뭔가 새로운 발전도 없고 이런 삶을 산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걸 만나는 즐거움, 이 육군이 뭔가 새로운 거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
뭐 이런 거를 느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매 순간 새로운 걸 만나고 있단 말이죠. 매 순간. 한 순간도 똑같은 순간이 없으니까. 얘가 지금 계속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죠. 거해상도 이 무슨 뭘로 보면은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감지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 대충 비슷한 걸 하나를 보면 전에 봤던 뭔가와 그냥 뭉뚱그려서 동일시를 딱 해버리는 그게 있다 보니까 매 순간을 새롭게 만났었고 새롭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합니다. 나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연 따라 연기법으로서 재행무상 변화해가고 있을 뿐이죠. 변화한다라는 것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엄밀히 말하면 같다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라고 할 수도 없다. 뭘로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어제 그 남편이지 뭐 지금도 똑같은 남편이지 뭐 똑같은 자식이지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죠. 우리가 그 초기 불교에서도 보면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관념과 실상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 해더라? 뭐 파라마타와 뭐죠? 관념을 뭐라 그러죠? 이 관념으로 상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물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동그란 물컵이라는 어떤 모양으로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볼 때 그렇게 관념으로 본다는 거죠. 관념이나 이름이나 모양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그냥 되게 쉽게 넘기죠. 왜? 이거는 내가 아는 거. 이름을 아니까, 모양을 아니까. 이건 뭐야? 라고 안다는 말이죠. 여기 이제 어젯밤에 이제 우리가 참선을 잠깐 했었는데 참선을 하는데 와서 모기가 좀 물죠. 모기가 물 때 모기가 딱 물고 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관념으로 해석을 해요. 모기가 문다라는 그 사실을 윗바사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실상으로 보지 못하고 관념으로 해석해서 봐요. 여기 뭔가 따끔한 느낌이 들면 아 모기가 물었겠네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 진실일까요? 모기가 진짜 물은 게 맞을까요? 모기가 진짜 물은 걸 수도 있지만 모기가 물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느낌들이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모기가 물었든 안 물었든 상관없이 모기가 물었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아 모기가 와서 여기를 물었구나 하고 모기가 물었음을 전제로 모기가 물었다라는 것으로서 그 느낌을 알아차려요. 이 막 끌고 싶은 이 간지럽고 이런 느낌을 볼 때 곧장 나도 모르게 관념이 개입돼가지고 분별망상이 개입돼가지고 모기가 열 물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알아차리고 그러다가 또 그거는 다시 그렇게 관념으로 이것을 느끼다 보니까 관념으로 느끼고 나서 어? 모기는 한 번 물면 또 오는데 계속 자꾸 이렇게 막 뭘 보게 되고 저도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보게 되고 자꾸 피하게 되고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이제 막 꼬리를 보고 나가게 되면 야 이게 뭐 모기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지네도 와서 물면 어쩌지 뭐 별의별 온갖 생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엉덩이 부분에 뭔가 좀 이렇게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사실은 명상을 하다 보면 작은 느낌도 되게 크게 이렇게 와닿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일어날 때 순간 생각이 돌아가지고 어 벌레가 와서 물었나? 뭐 지네가 와서 물었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걸 자꾸 파악을 해요. 우리는. 근데 윗바사나를 하라는 건 뭐냐 하면 모기가 물어서 여기 간질간질해요. 근데 그것을 모기가 물어서 간지럽겠지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파라마타 실상을 봐라 하는 게 그래서 윗바사나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생각, 개념, 이름 가지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배제하고 그냥 그 자체 굳이 말한다면 그냥 그 간질간질한다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이 맨 느낌
맨 느낌 자체와 그냥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흡수하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경험해 줘라. 해석, 판단, 분별 없이 그냥 그거 자체와 만나라. 그맨 느낌과 만난다. 이런 것이죠. 땀이 막 난다. 운동을 해가지고 막 여름에 땀이 나서 찝찝하다. 그게 괴로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지금 운동이 필요해. 나는 땀이 좀 나야 돼. 땀이 많이 나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배출을 많이 해줘야 돼. 난 요즘에 평소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야지만 돼. 운동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운동해서 땀이 막 나고 찝찝하고 땀이 날때 기분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워서 땀이 막 나는 것 자체가 찝찝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내 관념이 그것을, 아, 여름이라 더워서 짜증나네? 이렇게 관념으로 해석했을 때 괴로움이 생겨요. 고가 생겨요. 분별 망상이 개입됐을 때. 그걸 관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더울 때 더운데 막, 옛날에 여러분, 거사님들 같으면 옛날에 더울 때막 축구 경기 나가가지고 땀이 막한 바지씩 쏟아지는데도 막 골을 넣고 할때 너무 기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덥고 짜증나는데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너무 더워서 짜증나가 죽겠어도 그렇게 더워 죽겠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 해석 개념이 들어갔을 때 동일한 현상이, 동일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대로가 실상이 내 식대로 오염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현상이 엄청 기분 나쁜 현상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한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그걸 있는 그대로 접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나지 않고, 매 순간과 있는 그대로 만나지 않고 관념으로 해석해서 만나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상, 모양 상자. 모양을 가지고 대상을 내 식대로 판단해 놓은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이미지라는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그 대상을 만나니까 그 대상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만나면 무엇을 만나든 거기서 실상을 보는데, 거기서 법을 보는데, 뜰 앞에 잔나무에서도 벌을 보고, 법을 보고, 마삼근에서도 법을 보고, 무엇이든 컵에서도, 책에서도 법을 볼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데, 자기 관념, 해석, 판단, 분별, 이걸 가지고 세상을 만난 것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만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중도라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배워왔고 익혀왔던 그런 생각의 견해, 틀, 그런 걸 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니까 이건 더 경험하고 싶어, 이건 경험하기 싫어, 이런 해석 판단을 내려놓고 좋은 거니까 더 경험하고 싶어, 싫은 건 경험하기 싫어, 이런 해석 판단을 내려놓으면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제가 자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별을 완전 내려놓고 그냥 윗바사나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관하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라는 게, 그게 바로 중도의 실천이에요. 억지로 노력하는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내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저걸 받아들인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으로만 해석해 가지고, 생각 관념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그런 해석 판단, 취사 간택하는 마음 없이 그냥 만나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라. 그게 지관이에요. 정해고, 지관 겸수, 정해 쌍수할 때, 지관, 멈추고 보아라. 내 번뇌 망상 시비 분별 취사 간택심을 멈추고 그냥 보라는 겁니다. 그냥 보라. 정해. 마음이 고요하게. 고요한 마음으로써, 막 내가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들뜨는 마음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정해 마음으로써, 보게 되면 지혜가 생겨난다. 근데 고요한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겨나요.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괴로워 이러고, 이거는 버리고 싶은데 자꾸 나에게 오니까 괴로워 이러고, 난 더운 건 싫은데 자꾸 더우니까 짜증나 이런단 말이죠. 사우나에 앉아가지고도 너무 시원해,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사우나보다 훨씬 덜 더운 데서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하고 막 짜증을 내기도 한단 말이죠. 실상과 만나면 그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관념과 자꾸 만나요. 관념과 만나니까 아는 거니까 아는 건 다시 알 필요가 없잖아요. 아는 거 굳이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난 경험하기 싫어. 근데 왜 자꾸 찾아온 거야? 귀찮아. 자꾸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중도는 단순합니다. 중도를 구체화시킨 것이 8정도고, 8정도를 현실에서 닦아갈 수 있는 구체화시킨 것이 사념처라고 얘기해요. 사념처가 바로 세 가지 내가 알아차림의 어떤 대상이에요. 사념처가 바로 윗바사나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중도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쳐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보지 않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직관, 윗바사나 하는 것. 그게 이제 온전히 보는 길이고,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이다.